체제가 완전히 무너진다.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용기 없는 자기 자식들만 생각하는,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는 국민의힘 껍데기 보수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정권 잡고 나니까 7년간 싸운 자유파 국민들은 외면하고, 저가 잘났니, 내가 윤핵관이다, 네가 윤핵관이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윤핵관들부터 정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도 없고, 또 국민들 약자핀이 아니라 권력 가진 사람한테만 갖다 붙고 있는 이 껍데기 무능한 무책임한 보수 정치권도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게 국민의힘에 열심히 일하고 생각이 똑바로 박혀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숨죽이고 있고, 자기가 무슨 충신이냐 떠들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5년 동안 한마디 말 못하던 용기 없는 자들이 자기 세상이냐 국민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세요. 내 삶을 위해서, 가지지 않은 우리 서민을 위해서, 나의 아들딸과 나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누가 진정으로 그들의 생각을 하고 그들의 말을 실천할 건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할 건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쪽 독재 정권에, 좌파 독재 정권에 다 굴종할 때 우리 공화당은 태극기를 들고 그들과 정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고용세서뿐만 아니라 경제의 악행위를 하고 있는 민노총하고도 우리는 당당하게 싸웠어요. 대한민국의 우파 보수들 중에서 민노총하고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로만 떠들지 우리는 현대자동차 민노총 본사에 가서 그들과 막장 두고 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끝까지 지키면서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만 보고, 하도 요새 눈치만 보니까 도다리 눈이 됐다는 거야. 눈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껍데기 보수들 몰아내고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보수가 이기는 나라, 그러한 보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라, 그러한 보수가 국민을 대표하는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바꿉시다. 정치권한테 바꿔놓으니까 애시당초 이재명의 민주당은 바꿀 가능성이 없어요. 윤 대통령 옆에서 허가요의 하면서 희생하라 그랬더니 희생하지 않고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그러한 껍데기 보수들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바꿔야 됩니까? 국민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 다지지 못한 국민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바꿉시다. 정치권들 믿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들 몰아냅시다, 여러분. 태극기 혁명, 태극기를 들고 그 붉은 세력과 저항하던 그 정신,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보수다운 보수, 용기 있는 보수, 책임감 있는 보수, 가지지 않은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보수, 그러한 보수의 정치혁명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기를 바랍니다.